알록달록 삼색 과일들까지 총집합. 과일 신호등 아귀찜 드시겠다. 맛과 영양의 감탄을 부르는 과일 신호등 아귀찜. 아귀찜과 과일의 환상적인 만남과 맛에 매료되기 충분. 오. 무한 젓가락질과 입운동 감탄사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궁금하네요. 맛이. 이야, 정말 맛있게도 드신다. 진짜 환상의 맛. 입안에서 매운맛을 감싸주면서 달콤하면서 새콤하면서 너무 맛있다. 계자랑 과일향이 나면서 매콤해요. 안 먹어본 사람은 사실 몰라요. 먹어봐야 알아. 모르겠어요. 과일 신호등 아귀찜 이 메뉴의 탄생을 확인해 봅시다. 아니 이건 또 뭐예요? 음식점이야? 과일 가게야? 또 여섯 일곱 가지 쓰고 있어요. 과일을 많이 써가지고 저희는 아구보다 과일까지 더 많이 나와요. 생과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새콤달콤 과일들이 천연 양념으로 대변신. 과일즙을 갈아 넣어 설탕 필요 없이 천연 단맛을 끌어내고 잘 섞어주면 각종 양념들 간의 조화를 이끌어낸다고. 또 하나의 비법, 30분간 쉬지 않고 저주기. 뿌기를 빼줘야 돼. 그래야 아구의 소스가 달라붙는 게 틀려요. 찰진 맛이 있다고 할까? 과일의 수분을 빼줘야 양념장이 탄생한다고. 매일 그때그때 만드는 신선한 양념장에 삶은 아귀와 대하, 미더덕 등 각종 해산물 양념 쏙 배게 잘 볶아줍니다. 아귀찜의 익숙한 맛은 이지만의 특별한 맛이 되어 돌아오고요. 자, 이들의 만남을 반겨주는 대망의 하이라이트! 삼색 과일까지 예쁘게 얹어주면 삼색 신호등 아귀찜 완성이요! 돌판에 올려 살짝 볶아가면서 먹으면 오래오래 따끈한 찜을 즐길 수 있다는데 매콤한 아귀와 달콤한 과일, 아유 너도 나도 한 입! 과일 향이 쫙 들어가면서 이 아구찜이 너무 그 육즙하고 콩나물에 이 탱글탱글하고 너무 맛있어요. 뭐 파인애플, 딸기 뭐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매울 때 그 하나씩 딱 몰래 먹는 그 재미, 아유 아주 죽입니다. 잠깐! 이 집의 히든 메뉴 등장! 뼈 바르는 과정 없이 입속으로 직행하는 걸 포착했는데요.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데. 여기는 뼈도 없고 또 먹기 좋게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기의 뼈가 없어서 그래서 가족들하고 와서 먹기가 편해요. 깔끔한 뽀얀 속살 자랑하는 무뼈 아귀찜!